보건복지부에 묻겠습니다. 네. 지금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대구에 지금 병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? 예. 병상 문제를 확보하는데 가장 장애 요인이 뭡니까? 저희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총리가 내려가서 하는데 그 병상 문제를 하나 시원하게 결심을 내려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. 병상을 확보하는데 무슨 정책적 장애가 지금 있습니까? 공간이 없습니까? 거기에 따른 공간을 가진 사람이 협조를 안 해줍니까? 총리의 리더십이 부족합니까? 아니, 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총리님께서 가셔가지고 저도 대구에 같이 가서 이 병상 확보 노력을 했었습니다. 근데 요 지금 병상을 이제 대구 확진자가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보세요. 병상을 실장님, 예. 저도 제안된 시간인데 늘어난 거 신문 보고 다 알아요 국민들이. 예, 근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병상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정책적으로 뭐가 해결한 데서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 질문드린 거예요. 예, 저희가 전담 병원을 지정해서 소개를 시키려다 보니까 기존의 환자분들이 계셔서 그 내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또 지자체 부분에서 그쪽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하는 실장님, 부분 때문에 예. 실장님 이게 부처 간의 협력이 안 돼서 제가 그렇다고 봅니다. 제가 메르스 대책을 세워서 할 때는 국군 대전병원을 비우는데 하룻밤새 그게 전부 소환하고 다 조치를 취해봤어요. 군이 갖고 있는 시설 인력 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심을 하고 조치를 안 취하기 때문에 병상 확보를 뭐하는 겁니다. 리더십 부재고 부실 대응이에요. 아닙니다. 저희가 국군 대전병원이나 국군 대구병원 이런 데는 병상을 오히려 공사를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. 대구 산재병원도 저희가 다 비워서 하고 있습니다. 예. 국민들이 마스크 이걸 제대로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구매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? 대구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은데 그 병상 하나를 못 만들어서 충분히 병상을 확보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무능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. 그걸 환자가 있어 못 나가고 뭐가 있어 못 나가고 그런 거 해결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.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못하고 결심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. 총리가 내려가서 그것도 하나 해결을 못해갖고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. 이거요 총체적으로 이 부처 간의 협력 리더십이 필요할 때 결심을 해야 될 때 결심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국민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필요할 때 못 구매하고 병상이 없어서 병원에서 못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면 정부가 왜 있어요? 예,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저기 천 개 이상을 대구 소관이 아닌 병원들 이런 병상을 확충했고요. 더 또 병동 환자를 위한 격리 자가 격리가 아니면 이런 건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결심을 못하기 때문입니다. 네.